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8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세상에 주는 질문과 해답은 명쾌합니다. 은과 금을 얻기 위한 질문이고 그것을 위한 해답은 욕심과 욕망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그 은과 금을 가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정답이라고 여기는 것 때문에 불행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매우 부유하게 자라서 미국 유학가서 한국인이지만 미국 시민권자도 취득하고 미국 변호사도 되어 유명한 대한민국 로펌에서 근무하다가 돈 문제로 아내와 다툼을 하다가 아내를 살해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정답을 우리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정답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내 입장에서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라는 정답을 주어도 인간이 소화해내는 능력이 없다면, 이해하는 능력이 없다면 계속 엉뚱한 것만 찾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38장 1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난 이유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는데 그것을 인간이 다 볼 수 없습니다. 다 보게 되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뒷모습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 알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알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리고 지금의 이 자리, 삶의 자리, 가정의 자리, 직장과 사업장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먼저 찾고 물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은 결국 은과 금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한 노력과 열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은과 금을 얻기 위한 질문들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질문을 해야 하나님의 형통에 임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어떻게 해야 은과 금을 벌 수 있는지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기도하고 묻고 또 물어 그 사명의 자리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